필기 필기. 웜톤도 무조건 쉐딩은 쿨톤으로 써야 된다. 너무 맛있다. 너도? 있어? 나도.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저희의 파우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이 코드 프라이머. 이게 진짜 좋거든요. 저는 건성이어서 평소에 막 엄청 많이 바르지는 않지만 딱 그 코 주변 좀 뜨는 부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올라가면 조금 더 얇으면서도 좀 얼굴에 착착 감긴다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쿠션으로는 클리오. 보이시나요? 이 클리오가 또 커버력이 진짜 좋잖아요. 그렇죠? 베이스로 클리오만한 게 없는 것 같은 게 커버력이 일단 짱짱하고 그냥 밤에 돼도 약간 다크닝이 조금 덜하다고 해야 되나? 잡티 이런 거 다 가려주고 그래서 이 클리오 추천템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. 대망의 색조? 색조? 색조로 넘어가볼까요? 아이 메이크업. 아이 메이크업에 저는 색조를 많이 넣는다기보다는 음영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 클리오 팔레트 제가 진짜 이걸 많이 써서 보이시나요? 이 부분만 진짜 많이 썼는데 그만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음영 메이크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펄이 좋은 게 이런 쉬머한 그런 섀도우부터 이 펄이 좀 큰, 입자가 큰 자글자글한 글리터까지 다 한 번에 있는 거라서 이런 음영 메이크업 할 때 음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위에 펄을 올리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또렷한 좀 튀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자들의 아이 메이크업 하면 속눈썹이 제일 80%는 차지한다고 인정, 할 만큼 진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막 색조를 좀 줄이고 저는 속눈썹을 바짝 올려가지고 그런 편인데 이 디어 달리아 큐러 이거 진짜. 진짜 너도 써? 어 당연히 이거 진짜 쓰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이게 한 번 집어도 진짜 바짝 올라가고 맞아. 그리고 여기다가 또 같이 쓰면 좋은 게 롬앤 마스카라. 롬앤 마스카라 너도? 있어? 나도. 야, 이거 무슨 색이야? 난 그레이. 그레이? 색깔. 어. 저는 블랙. 어. 이게 진짜 이 듀럴을 바짝 올린 다음에 이거를 쓰면은 눈이 속눈썹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요. 진짜 인정. 보통 그레이 색깔은 잘 없기 마련인데 여기 롬앤은 획기 인정. 도는 색깔을 원래 잘 뽑잖아. 다음 이제 약간 좀 쉐딩이나 블러셔나 하이라이터 같은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릴게요. 쉐딩은 저는 이걸 쓰거든요. 이것도 진짜 페리페라가 쉐딩을 잘 뽑아요.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웜쿨 다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약간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다 쓰거든요. 근데 꿀팁 주자면 웜톤도 쉐딩은 무조건 쿨로 해야 된대. 왜냐면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웜톤 쉐딩이 붉은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쉐딩은 무조건 붉은기가 없어야 돼요. 내가 그 쉐딩을 안 쓴 이유가 그거거든. 약간 너무 노란기가 드는 것 같고 붉은기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잘 안 쓰는데 이게 진짜 약간 색깔을 잘 뽑았다. 그래서 웜톤도 필기 필기. 웜톤도 무조건 쉐딩은 쿨톤으로 써야 된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블러셔를 저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블러셔는 전 또 완전 이렇게 뽀용하다 해야 되나 약간? 흰기 많이 섞여있는 약간 좀 쿨한 느낌을 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것만 썼었어. 제가 원래는 하나만 썼는데 근데 내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얘네 둘이가 조합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사람들이. 그래서 또 홀려가지고 아 난 진짜 나 너무 팔랑기 너무 심함 진짜로 또 홀려가지고 둘의 색깔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 진짜 맞지? 있다 맞지? 약간 이렇게 보면 없는 듯 있는데 이 두 개가 조합이 진짜 미쳤다더라고 사람들이. 그래서 또 영업 당해가지고 샀어요. 어쩔 수 없었어.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가요? 마지막. 진짜 대망의 립. 립? 근데 대충 보니까 약간 립도 지금 좀 하나 정도 겹치는 것 같은데. 그것부터? 그것부터? 그만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 롬앤의 커스터드 모브 색깔. 이게 좋은 게 되게 글로시 하잖아요. 인정 인정. 이거랑 제일 좀 같이 쓰기 좋은 게 이
이 진한 색깔 포인트 립. 근데 이거 내가 다 바르진 않고 아~ 가운데 쪽에 약간 해서 그라데이션을 하거든.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. 그리고 나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혹시 립 플럼퍼라고 아시나요? 립 플럼퍼 써본 적 있어? 그거 약간 입술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? 약간 입술 얇을 때 이런 걸 바르면은 살짝 화끈화끈거리면서 입을 좀 붓게? 좀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립 플럼퍼인데 살짝 저는 다른 거 테스트 해봤을 때 너무 화끈거리는 그 느낌이 좀 불닭 먹은 것 같이 너무 그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가 찾아낸 게 이 킵핀터치. 이게 발랐을 때 살짝 글로시 하면서도 너무 화끈거리지는 않고 그런데 플럼핑 효과는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MBS의 꽃 아나부의 비결은 이 정도였습니다. 네. 여러분 안녕.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재밌지. 그치. 근데 이 보면서 얘랑 그 승아가 추천. 승아 이거 어뮤즈. 어뮤즈? 근데 이거 진짜 집갈 때 진짜 사간다. 게임 본 게임. 야 성공. 성공. 부작. 이쁘다. 이거 진짜 개이쁘다. 약간 인어공주 느낌. 진짜 여자들 튼 이런 얘기하면 진짜 개 좋아. 맞아. 진짜 끝. 빠잉. 빠잉 안아.